우리가 아는 동물들은 크게 정원동물과 변온동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정원동물이란 외부 온도에 크게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동물로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와 조류가 대표적인 정원동물에 속합니다. 체온 유지가 곧 생명인 정원동물은 체온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음식물 섭취를 통해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는데 이 음식물 섭취 때문에 날씨가 추운 겨울은 정원동물들에게 아주 큰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겨울철 보일러를 틀고 뜨끈한 국밥을 먹는 우리 인간들에겐 조금 먼 얘기지만 추운 계절 사냥이 힘든 야생동물들에겐 이 시기를 극복할 다른 수단이 필요하며 곰이나 다람쥐 같은 야생동물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곳을 찾아 겨울잠을 자며 활동을 최소화하여 먹이 부족을 견뎌냅니다. 정원동물과 반대로 변온동물은 외부 온도에 따라 자기 자신의 체온이 변하는 동물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특히나 외부 환경에 예민하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위해선 살고 있는 서식지를 보다 현명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듯 환경이라는 것은 모든 동물에게 중요하고 때로는 냉혹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이 환경에 대한 변화 때문에 멸종에 가까워질 만큼 큰 타격을 입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최근 알래스카 인근 베링해 지역에서 대개 수십억 마리가 모종의 이유로 죽어나가 수산업이 초토화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미국 연방해양대기청 소속 알래스카 수산과학센터 연구팀이 이 현상에 관해 분석한 결과 이는 해양열파로 인한 아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해양열파란 바다에서 발생하는 극한 기후현상 중 하나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해면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대개는 낮은 온도의 물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냉수성 어종이라 수온이 2도 이하인 지역에서 서식하지만 지난 수년간 이어진 해양열파의 영향으로 이들이 사는 베링해의 해저 온도는 무려 4도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개들은 비록 냉수성 어종이긴 하지만 10도 이상의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데 딱히 지장이 없어 단순히 온도 변화로 인해 죽게 된 것은 아닌데 앞서 아사했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해양열파의 영향으로 바다 온도에 변화가 생기자 대개들은 평소보다 활동량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활동량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의미라 얘네는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평소보다 2배에 가까운 먹이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먹이의 숫자가 갑자기 2배에 가깝게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 많은 대개들이 한정된 먹이를 서로 부족하게 먹다 보니 대다수가 굶어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해양열파의 영향으로 베링해에 서식하고 있는 대개의 숫자는 2018년 80억 마리에서 2021년 10억 마리로 불과 3년 사이 70억 마리가 증발했으며 그나마 살아남은 개체들도 먹이가 풍족하지 않은 탓인지 평균 무게가 180g 정도였던 대개는 156g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대개의 숫자가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자 2022년 10월 결국 대개 수확 금지령이 내려졌고 이 수확 금지령으로 인한 예상 손실 금액만 약 2억 8,770만 달러, 우리 돈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변화로 인해 삶이 무너진 동물은 비단 대개뿐만이 아닙니다.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바다거북과 악어도 환경변화 때문에 삶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동물들인데 바다거북의 경우 지난 20여 년 동안 태어난 개체 중 99%가 암컷이었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태어난 개체들은 4년 동안 100%가 모두 암컷이었다고 합니다. 바다거북은 태생부터 온도에 따라 성별이 나뉘는 동물로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데 일단 얘네는 알을 낳을 때 바다에서 나와 해변가의 모래속에 났습니다. 이때 알을 품고 있는 모래의 온도가 27.5도 이하일 경우 수컷, 31도 이상일 경우 암컷, 이 사이의 온도에서 태어날 경우 약 50%의 확률로 암수가 나뉘게 되며 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초기와 중기, 말기로 구분했을 때 중기에 해당되는 중간 시점에서의 온도가 이들의 성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모래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암컷들만 계속 태어나 이들의 성비는 완전히 박살나버렸고 일부 지역 푸른바다거북의 경우 암수 성비가 무려 116대 1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수치까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도 충분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만약 여기서 온도가 더욱 높아진다면 알이 아예 부화하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악어 또한 바다거북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악어는 바다거북과 반대로 고온에선 수컷이 저온에선 암컷이 태어나며 1, 2도 정도의 온도 변화로도 암수 성비가 완전히 달라지는 특성상 폭염이나 강추위에 따라 극단적으로
성비가 나뉘어집니다. 별다른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바다거북과 악어는 결국 성비가 완전히 무너져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정해진 멸종을 앞둔 상황이며, 전 세계 수많은 연구진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연구 중이지만 자연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선 너무 벅찬 상황입니다. 한편 서식지의 온도가 높아지자 암컷과 수컷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 독특한 동물도 있는데, 이 동물은 턱수염 도마뱀이란 동물로 호주에 서식하고 있는 파충류입니다. 호주 캔버라 대학 응용생태연구소 연구진은 야생 턱수염 도마뱀 R130개를 채집하여 부화 단계에서 외부 기온을 높이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뜨거운 온도로 조작한 환경에서 태어난 도마뱀 가운데 11마리가 수컷 염색체를 가졌음에도 암컷의 외형처럼 태어난 것을 발견합니다. 턱수염 도마뱀은 성체가 되면 암수의 신체적인 특징이 워낙 눈에 띄어서 파충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외형을 띠고 있는데, 실험 과정에서 태어난 이 11마리는 유전자는 명백한 수컷의 유전자지만 눈에 보이는 외형은 누가 봐도 차이가 나는 암컷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온도에 따라 성별이 나뉘어 태어나는 바다거북과 악어와는 완전히 다른 특징으로, 이들은 분명 수컷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외형뿐만 아니라 알까지 낳는 등 암컷의 특성까지도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